빨리 1,000원만 해봐요. 1,000원만 1,000원만 해봐. 오케이 오케이 뜬다. 오 뜬다.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보내. 아니 그만 보내. 아니 그만 보내. 한 번만 보내라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 짜라란 국내 최초 벤큐 360LX 2566K 리뷰입니다. 아마 해외는 이제 먼저 받아서 리뷰를 다 했던데 저는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벤큐 정식 출시하자마자 직구 바로 했고요. 광고냐고요? 아니요, 내 돈 주고 샀습니다. 딱 영수증. 360은 이제 이미 출시는 돼 있습니다. 360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ASUS의 360Hz IPS 패널. 그러니까 IPS 패널 모니터들은 여러 개 있어요. ASUS랑 델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고 같은 패널 사용하는 제품들이 지금은 뭐 레노버도 있고 MSI도 있고 기가도 있었나?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동일한 360Hz IPS 패널을 사용해서 여러 모니터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패널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셋업이 디테일하게 살짝 차이가 날 뿐이지 큰 틀 안에서 성능 자체가 엄청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360Hz IPS 모니터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360Hz는 좋은데 TN 애들에 비해서는 아쉽다. IPS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잔상이 약간 있어요. 거슬립니다. 물론 그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오버드라이브 말고 블랙 프레임 인서션이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벤큐 같은 경우는 다이아크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검은색 화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잔상을 극도로 적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의 단점이 뭐냐? 눈이 개작살 납니다. 모니터 자체는 원래 플리커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플리커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혹은 제로 수준으로 만든 친구들이 플리커 프리를 달고 나오는데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술 같은 경우는 플리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플리커를 넣어가지고 잔상을 줄이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른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밝기를 줄여요. 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검은색 화면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밝기가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벤큐의 다이아크 최신형 아마 2546K부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는 다이아크를 키면 밝기가 올라가요. 다이아크를 키면 밝기를 부스팅 시키면서 블랙 프레임 인서션을 넣어가지고 다이아크를 키기 전과 후와 밝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일단 써봐야 할 것 같고 개봉을 보여드려야겠죠?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리모컨이겠죠? 벤큐의 특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 프리셋을 원래 모니터에 등록을 시켜두면은 그 프리셋을 불러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리셋을 바꿔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게이밍에 최적화된 프리셋 하나 만들어두고 일반적이게 사용할 때 프리셋 하나 만들어두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모니터는 그게 뭐다? 변경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벤큐 모니터는 이 리모컨을 사용을 해가지고 버튼 한번 띡 누르면 바로 프리셋이 확 바뀌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그래도 나름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상한 튜브 재질의 뭔가가 들어있는데요. 아! 모니터 덮개인가봐. 그리고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은 공용 케이블입니다. 그 우리 쓰는 모니터 내장에 어댑터 들어있는 친구들이랑 컴퓨터 파워에 사용하는 그 아시죠? 어댑터랑 이제 GP 케이블. 굉장히 케이블이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솔직히 근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니터하면 달 거예요. 여기 이제 나머지 부속을 보면은 이거죠. 말머리 이거 하는 거. 이제 본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패널과 AD보드가 세상에서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짜란! 24.5인치겠죠? 벤큐 모니터 자체가 이제 후면에 이 헤드셋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헤드셋 거리예요. 헤드셋 거리. 포트 구성을 보시면은 DP 포트 하나, 그리고 HDMI 포트 두 개, 그리고 아까 미니 USB 다른 포트 하나, 3.5mm 포트, 오디오 포트 잭 포트 하나 있고 전원 케이블은 모니터에 내장돼 있는 형태로 제작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노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 방향키 노브랑 1번, 2번 버튼이랑 전원 버튼 해서 이렇게 버튼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모니터를 직접 장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실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오 잠깐만 기본색. 오 쉣! 모니터 색 뭐야? 아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벤큐 색감이라고 보라돌이 셋업이거든요. 와 잔상은 진짜 미쳤다. 다이아크 안 켜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잔상이 지금 기본 세팅이 AMA가 이제 오버드라이브 세팅인데 하이거든요. 보통 이제 프리미엄을 하면 역잔상이 생기고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네. 아 오버드라이브를 0부터 30단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네.
30단계로 하면 프리미엄보다 심함. 대충 눈으로 감을 때려 맞춰볼게요. 12, 13 근처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12가 좋다고 했다고? 여러분 저는 이제 눈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경이 난 눈으로도 할 수 있는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눈으로 바뀌었을 때 딱 느껴진 거 말해줄게요. 벽이 흥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벽이 흥분했다니까? 오! 굉장히 유사함! 오케이! 오 여기 봐, 여기 색깔 봐! 여기 색깔! 아니 매펑 이거 쓰고 있으니까 더 색깔이 진짜 꼴받네. 가장 궁금한 응답 속도 부분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벤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오버드라이브 그 옵션이 오프, 하이, 프리미엄 이렇게 총 3개로 이때까지 탑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는 특이하게 그 3개 옵션 플러스 0에서 30단계로 숫자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커스텀 옵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높은 프리미엄은 탈락을 했었고 숫자 옵션 중에서는 12에서 13단계 그 두 개가 이 정도면은 실사용했을 때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는 옵션으로 찍었었어요. 실제로 계측을 해봤을 때도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7단계가 높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평균 1.7ms 수준으로 측정이 됐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1.6ms 수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이제 잔상 자체는 적어요. 근데 역잔상이 두 개 옵션 모두 굉장히 심한 수준이었고 기 때문에 실사용하기는 조금 힘든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버드라이브가 꺼져 있을 때는 평균 4.3ms에 최대 8.6ms로 잔상 자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오버드라이브 오프 같은 경우 실제로 쓰는 유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역잔상이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옵션은 11에서 1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12단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 12단계랑 에이수스 PG-EOGO-QN 두 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잔상 부분에서 확실하게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났고 UFO 테스트에서도 잔상 수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사용을 해봤을 때도 확실하게 차이가 났고 저뿐만 아니라 명훈님하고 버니버니님이 오셔가지고 와 벤큐가 확실히 좋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수치적으로 좋은 게 확실히 실제로도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 근데 벤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다이아크라는 기술을 추가로 탑재를 했어요. 정확히는 다이아크 플러스죠. 여기에 들어간 거는. 그래서 이 다이아크 옵션이 높음,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옵션들을 켰을 때는 확실하게 오프를 했을 때에 비해서 잔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도 켰을 때 와! 이게 아까 전에 분명히 잔상이 적은 모니터라고 했는데도 다이아크를 키는 순간 확연하게 잔상이 적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잔상이 더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효과 정말 좋아.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조금 특이한 게 다이아크를 끄더라도 플리커는 아니에요. 플리커를 아니라고 해야 되나? 밝기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른 모니터 여러 개 측정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 모니터만 있는 거 보면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미세한 수준이라서 실제로 뭐 눈에 보이거나 이게 뭐 플리커로 인식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뭐 있기는 하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세팅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밝기 저하가 거의 없어요. 다이아크를 안 켰을 때는 360칸델라 수준으로 측정이 되는데 다이아크를 키면 330칸델라 수준으로 최대 밝기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 모니터 스펙이 320칸델라인데 다이아크를 키거나 꼈을 때 둘 다 그 스펙을 만족을 하는 밝기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이아크를 켜도 눈으로 보이는 밝기 저하가 크게 없는 편이기 때문에 다이아크를 혹시나 키고 사용하실 분들도 아까 말했던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싱크 지원합니다. G-Sync 호환도 지원을 하긴 해요. 근데 다이아크랑 동시에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술하고 적응형 동기화 기술 자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모니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모니터 테스트를 하면서 드디어 도입을 하게 된 인플렉 측정! 이 친구는 1.3ms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ASUS PG-EOGO-QN 같은 경우는 1.5ms로 측정이 되는데 둘 다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첫 번째 테스트로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준으로 측정이 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응답 속도하고 인플렉 흔히 말하는 게이밍 성능 쪽 부분 테스트였고요. 이제 벤큐 모니터 다 좋죠. 이 부분까지는 딱 좋습니다. 근데 항상 이 모니터 구매할 때마다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색입니다. 이 색도
솔직히 게이밍에서 저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BenQ 모니터는 특히 이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 색 세팅을 기본을 잡고 가도록 가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색역은 기본적으로 스펙상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측정을 했을 때는 sRGB 기준 98% 수준으로 굉장히 양호한 그 ASUS 모니터 같은 경우는 sRGB 기준 100% 근처로 개척이 돼서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용으로는 문제가 없죠. 어차피 HDR 지원 안 하니까 뭐 DCI-P3 100% 지원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끼는 걸로 하고 이제 진짜 색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테스트부터 약간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다이아크를 끈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세팅으로 맞춰도 감마가 엄청나게 틀어집니다.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이고요. 중간 부분 밝기부터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밝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마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색온도도 7500K 수준으로 굉장히 푸르스름하게 나옵니다. 기본 세팅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게이밍에 최적화되게 프리셋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이 모니터에 이제 표준 색상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바꾸고 밝기까지 100으로 올려보면 또 뭐 크게 달라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색온도 부분이 7000K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다는 걸 제외하고는 뭐 큰 달라진 부분은 그레이스케일 측정 결과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보통 표준 색상 모드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sRGB 기준에 맞춰 있으면 그 sRGB 기준 표준 색에 맞게 6500K 기준으로 뭐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고 감마값도 정확히 맞으면서 밝기도 그 이상 충족을 하고 뭐 색정확도도 꽤나 잘 맞춰져 있는 그걸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표준 색상 모드가 뭐가 다른지는 채도 테스트를 가보면 나옵니다. BenQ 모니터의 FPS 모드하고 게이밍 모드 프리셋의 6개를 담당하는 이 친구들은 채도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BenQ 색감이라고 해요. 근데 표준 색상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채도가 상대적으로 튀지 않고 정상적인 범주 수준으로 굉장히 잘 맞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BenQ 모니터에는 컬러 바이브런스라고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게이밍 쪽 프리셋들은 이 컬러 바이브런스 기준치가 살짝 높게 잡혀 있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낮추고 뭐 표준 색상에서 올려보고 별짓을 해봐도 이 두 개 프리셋 간에는 채도 색상을 비슷하게 구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프리셋 자체에 가중치가 다르게 박혀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FPS 모드라든지 뭐 게이밍 모드 가지고 나는 색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세팅을 바꿔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색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그나마 표준 색상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다이아크가 꺼져 있는 상태는 이게 프리셋을 계속 바꿔도 감마값이 계속 뒤틀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감마값이 뒤틀려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가? 이 BenQ 모니터 이 친구는 구제불능이 친구인가?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이아크 옵션을 키면 됩니다. 다이아크 옵션을 키면은 어떤 프리셋을 가도 감마값이 정상으로 측정이 됩니다. 전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이아크 옵션을 키고 여러가지 뭐 색 관련 옵션들을 만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색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색 정확도 부분도 꽤나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나는 BenQ 모니터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화면 균일도 부분은 밝을 때 좌상단 부분이 살짝 튀는 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BenQ 모니터를 구매하는데 이 위에 말했던 색 부분보다도 더 거슬리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야각입니다. 이게 TN 패널이 IPS나 VA 패널에 비해서 시야각이 구리다는 건 모니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TN 패널도 옛날에야 시야각이 구렸지 요즘에는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들도 꽤나 시야각이 괜찮습니다. 물론 IPS나 VA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시야각 자체가 꽤나 괜찮아요. 5년 전에 사용을 했었던 델의 S2716DG만 봐도 시야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 애들을 썼을 때도 시야각이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BenQ 모니터 시야각 제가 이때까지 써본 중소기업 모니터까지 싹 다 포함을 해도 최악입니다. 수평 말고 수직 시야각이 수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쓰레기예요. 여기가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서 막 이렇게 보면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는 시야각은 또 그나마 괜찮습니다. 밑에서 위쪽으로 보는 시야각이 정말 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모니터를 맞춘다고 하면은 모니터 중간보다 살짝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BenQ 모니터는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여기를 눈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를 눈을 맞추고 아래쪽으로 한참 봐야 시야각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정말 폐급 중의 폐급. 그게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해외 599달러입니다. 80만원 수준의 부가세 더하고 뭐 배송비까지 더한다 해도 대충 9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출시 가격이 얼마다? 10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가격 비준으로 봤을 때 이거랑 경쟁할 모델, TN 패널 360Hz는 이 모니터가 유일하고 360Hz IPS 패널을 가진 모니터들이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ASUS PG259QN 같은 그런 유 모니터들, 그 모니터들하고 가격 비교하면은 괜찮은가? 라고 하면 제가 사용하는 게 119만원, QNR이라고 리플렉스 기능 달린 게 129만원, 이게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이 밑에 델의 에일리언 웨어가 105만원, 여기까지가 100만원 넘어가는 라인업이고, 이 밑에 뭐 레노버, 레이서, 뭐 또 뭐 있냐 MSI, 그리고 델도 이번에 HF인가 그거 나온 거 있고 뭐 한데, 걔들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만원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적으로는 얘가 메리트가 있는 모델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 걔들에 비해서 추천하냐고 하면, 오로지 응답 속도적인 부분만 따지면 저는 원다봉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이아크를 껐을 때도 켰을 때만큼 색 부분을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다면 시야각을 제끼고라도 추천을 드렸을 텐데, 아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 그래서 오늘 BenQ 360Hz XL2566K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뒤에 이제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ASUS에서 QHD 360Hz 모니터 출시를 지금 해서 걔도 아마 구매를 할 것 같고, 걔 말고 LG에서도 OLED QHD 27인치 240Hz 모델도 미국에서 예약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구매를 해서 아마 두 개 모두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의 끝판왕! 흔히 말하는 프로게이머도 탐내는 그 게이밍 끝판왕 모니터들은 언제나 눈쟁전자에서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공수를 최대한 해와서 할 예정입니다. 벤치툴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쳐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거 다시 달아서 써볼까? 어? 알람이네? 아침 10시야! 세팅이 2시인데! 밤을 새고 잠을 아직 못 잤어요! 아씨, 대리 아저씨 불러 좀 자야겠다.